안녕하세요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? 한샘이고요. 12만 5,500원에 30%인데, 대표님이랑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, 저번 달에. 네, 기억나는 것 근데, 같습니다. 예, 계속 빠지고,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안 하거나 이러니까, 30%지만 비중은 크거든요. 네. 그래서, 이걸 계속 기다려야 하나, 아니면,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샘 같은 경우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렇게 아마 마무리하지 않았을까? 제가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나요.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. 그리고 이 종목의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배당입니다. 배당 한 1,400원 정도 이번 연도에 나올 것 같아요. 그럼 내가 이 배당 수익을 받고 기다리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배당 수익률과 그다음에 주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흐름을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. 자, 배당을 1,400원 준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과거에 작년도에 1.24% 정도 재작년도에 1.93% 정도 배당을 줬다라고 했을 경우에 14만 원이 됐을 때 배당 1% 구간 정도가 되고요. 한 12만 원 정도가 됐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자, 차트 보시겠습니다.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라오고 있는데 자, 14만 원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 배당이 예, 1% 구간이 돼버리니까 메리트가 없고. 다만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1% 구간인 한 12만 원, 좀 14만 원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우리가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차트 보시게 되면 박스가 많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매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이 12만 5,500원이시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초조하셔가지고 좀 종목 자체가 왜냐면 다른 종목도 해보고 싶고 이런 관점이실 수 있다라고 전제가 깔린다면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. 10만 원까지 충분히 되고 좀 여유를 두시면 14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. 왜 그러냐면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종목도 차트가 올라왔어요. 드디어. 다중바닥 있죠. 지금 여기 다중바닥 구간이 얼마냐면 89,000원, 9만 원 기억하시면 됩니다. 9만 원에서 고개 들으면서 나좀 봐주세요 하면서 빼꼼히 금요일날 고개를 올렸거든요. 고개를 올렸다라는 것은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소외주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, 그러니까 막 주도주가 될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은 없으니까 그래도 주인공이 될수 있게끔 나아갈 수 있는 조연 정도의 흐름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12만 원에서 만약에 급하신,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 종목을 스트레스 받기 싶다면 밝기 싫다 하시면 12만 원,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14만 원, 그 이상은 조금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손절은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, 지금 뭐 대표님. 손절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손절 라인 드린다라고 했을 경우는 전저점 이탈인 8만 원 제시드리겠는데요. 지금은 고객을 들고 있으니까 고객 들 때는 마음 편안하셔도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대표님. 네, 감사합니다.